구분하러 간대요. 저는요 그냥 인기가 살게 인기가 살아야 지금 상인도 살고 미드 코너가 뭔지 몰라요. 위드 코로나가 위드라는 게 영어로 함께란 뜻이에요.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.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.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. 이런 낮을 것 안 같은데. 그게 빨리 없어져야죠.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. 없어져야지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손님 이렇게 없고 하니까 아마도 안 끝날 것 같아요.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단점은 그래도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장점은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. 이렇게 그럴 것 같네.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네. 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요. 빨리 시켜가지고 마스크를 빨리 벗어서 우리 옛날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코로나가 지금 2차 예방접종을 다 하고 내년에는 나는 이제 좀 괜찮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남들끼리 앉아서 대화도 못하고 제일 좋은 게 사람이 서로 정을 나누어야 되는데 정을 못 나누고 사는 게 나는 불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민이 다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그냥 희망적이라고 보고 살아야 사람이 하루라도 살아가지 절망적이다 하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사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요. 현실을 모른다 이럴 수도 있잖아. 아니 현실을 왜 몰라 사람들이.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.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로 봐요. 백신 두 번 다 맞았으니까? 예예. 예. 내년에는요 경기가 좀 살게 좀 영업도 할 수 있게끔 시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괜찮는데 지금 식당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장사가 전혀 안 돼요. 우리가 식당을 납품하니까 수출이 지금 진짜 100%에서 20%밖에 지금 안 올라와요 지금.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. 백신들 맞았으니까 이거 마스크는 안 꼈으면 좋겠어요. 아 마스크는 껴야 된대. 사람이 나오질 않고 우리는 이거 젊은 사람 장사도 아니고 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는 이거 신발이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안 나와. 이 땅 막 아프면 병원에나 정도나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야 어떻게 장사가 되고 뭐 하지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. 그전에는 여행 간다고 신발도 사가고 옷도 사가고 하는데 일절 여행 못 가게 하니까 신발이 떨어지질 않아요. 나오지 않으니까. 솔직하게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. 누가 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어느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대통령 선거 있다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더 힘들 수도 있어.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. 도지사 동일용 도지사 이렇게 선거 이제 두 번 나왔었잖아요. 대선 이렇게 자기 임기 안 채우고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별로 신임이 안 가요. 도민이 뽑아줬으면 그만큼 자기의 뽑아준 만큼 소신을 다 하고 꼭 대통령 이번에 나올 것도 아니에요.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건 자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. 아 근데 나는 언니룡 도지사를 두 번이나 찍어줬는데 저리 사퇴하고 가보니까 너무 실망이 컸어요.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제주도민을 갔다가 한마디로
우습게 봐버린 거라. 대통령이 나가도 이거를 마무리하고 아직 나이가 젊었으니까 또 제주도를 부각시키고 떳떳하게 만들어 놓고 가면은 제주도민이 다 찍어주지. 만약에 연희룡 대통령 나온다도 난 찍어줄 거야. 상관없어요. 아무나 돼도. 아,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? 네, 상관없어요. 뉴스 올라온 거는 그 조성은 씨, 그 윤석열 그 풍무 사건. 그게 하도 매체에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것도 있구나. 그냥 그 정도.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가는 지대는 저는 아직.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. 코로나가 이게 없어져야 그 다음에 정책을 하고 뭘 하고 하지. 그 전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. 뭘 봤는데? 관심 가는 요새 코로나밖에 없잖아요. 제주도 뉴스 중에 제일 관심 가는 사안은 어떤 게 제일? 그런 거 잘 안 봐요. 장사한다고 내 신경만 쓰지. 제주도 관심. 뉴스는 미신 보면 나는 우리 뉴스를 잘 안 봐. 우선 마스크 쓴다는 게 특히 제주도는 습도가 높으니까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우선 의사 전달이 안 돼요. 손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두 번, 세 번 이렇게 대묻는 경우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마찬가지니까는 다행인 거는 저희 애들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학원을 다 끊었어요.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돼서 그거는 또 잘 된 것 같아요. 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거안보 다니시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면 다시 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거죠. 서로 피해를 줄까 봐 나로 인해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경기가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장사하는 사람이 가면 장사만 잘 되게. 내년에는 좀 올리보다 좀 나으리라 믿습니다. 내년은 좀 나으리라고 믿어요.